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세포에 병이 난다는 것이다. 세포에 병이 난다는 것은 세포의 성능이, 성질과 그 능력이 변한다는 것이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 그러므로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세포의 병, 세포가 변질된다는 것이고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아, 뭐라고요? 유전자가 변한다고요? 네,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제가 물어봤을 때, 선택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면 대답은 맞아요. 그러나, 내 유전자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 어떻게 될 때 영향을 미쳐요? 선택입니다! 딱 이렇게 돼야죠. 선택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병이 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수도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결국은 유전자는 DNA 핵산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우리의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다. 그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 선택이구나.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는 선택도 할 수 있고 안 치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지 않을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웠으면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선택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주 작정하고 낫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환자들이 너무 피동적으로 습관이 들어있어요. 왜? 낫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니까? 의사니까. 의사 해주세요. 나는 그냥 피동적이야. 절대로 안 돼요. 피동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뉴스타트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아주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야만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왜 그렇게 되죠? 제가 그 과정은, 자세한 과정은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쫙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선택의 대상이 있다. 그럼 그 대상은 뭐냐? 저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환경. 자, 환경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환경 그러면 외부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환경은 정말 중요한 환경은 내면의 환경이에요. 자, 우선 외부적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외부적 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는 그 모양으로 볼 때 확실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산돼지는 주둥이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집돼지는 주둥이가 어떻게, 예. 길지 않고 푹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송곳니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곳니는 코끼리에 비유하면 뭐예요? 상아죠, 상아. 아, 상아인데, 여러분. 자, 우선, 코끼리 상아 얘기를 해볼게요. 코끼리로 말하자면, 인도 코끼리가 있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어요. 인도 코끼리는 괜찮아요.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에 상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 코끼리의 코끼리는 상아가 특히 더 길어요. 상아가 길고 클수록 더 비싸죠. 그렇죠. 이 비싼 게 탈이에요. 이 상아가 비싸서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쓰인다.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아가 없어. 이상해. 이런 일은 이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상아가 없이 태어나 세상에.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있습니다. 상아도 유전자들이 몇 개의 유전자들이 협력해서 상아를 만들어요. 그거를 유전자군이라고 해요. 진풀 유전. 바로 유전자군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자 조사해 보니까, 아하, 상아 만드는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꺼졌다, 이 말이에요. 어쩐 일 보셨죠? 유전자들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 예. 자, 유전자군이 변화가 됐다. 자, 1980년대는 100만 마리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와, 너무 줄었어요. 뭐 때문에? 밀렵. 인도 코끼리 상아는요, 잘라가도 별로 값이 안 나가요. 그 인도에는 괜찮아.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가 인도보다 다른 건 뭐예요? 맨날 그 나라는 정부군 반정부군 이래 가서 맨날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를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 그러니까 막 코끼리를 막 죽이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코끼리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총소리가 빵!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는 주로 가족이 이렇게 한 그룹이 돼서, 이동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가족들이 팍! 도망을 갔다. 도망가서 이제 보니까, 상아가 제일 큰 수컷이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자리로 온 식구가 가보니까 상아가 제일 큰 수컷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뭐가 잘려가 버려서요? 상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특히 암컷 수컷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새끼들은 뭐가 없으면 좋겠다? 아, 상아가 있으면 죽구나. 인간들이 상아를, 상아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구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상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 내면의 환경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소식지는 똑같아. 그 외부적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 그 마음의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세상에 코끼리의 상아를 만드는 상아 유전자를 꺼버렸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암에 적용을 하면 무슨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T세포에. 예.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진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뭐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확실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왜 꺼졌을까? 내 T세포,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왜 꺼졌을까? 라는 그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그 원인과 싸울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싸워서 이길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관해가 아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마음속에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과학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은 지금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아도 내면의 환경의 변화만으로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로 들어가면, 산돼지, 결국 집돼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본래는 다, 모든 돼지가 다 산돼지였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유전자예요. 뭐만 다를까? 꺼졌냐? 켜졌냐가 달라. 그러니까 집돼지는 무슨 유전자 꺼져 있겠을까? 송곳 유전자. 왜? 잘라가지도 않는데 왜? 필요가 없어요. 산돼지는 긴 송곳니가 필요해요. 왜? 땅을 파야 돼. 그래서 뿌리, 벌레, 뭐,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걸 찾아 먹어야 돼. 때문에 이게 발달했어야 돼. 근데 집돼지는 집에 와서 주인이 뭐예요? 때만 되면 음식을 갖다 줘. 그 송곳니 필요해, 안 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유전자는 꺼집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과, 자,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있다. 내면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동일한 환경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설악산 환경. 예. 아, 공기도 너무 좋아. 예. 음식도 건강식이야, 이제. 예. 물도 꼭 같은 물 마셔.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서울서 가지고 온 내 내면의 환경이 꼭 같으면 효과가 없어요. 새로운 내면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서울서는 안 쳐본 뭐예요? 박수, 네. 함성, 노래. 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또 언제 불러봤습니까? 그 유천 때 지나서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 시작 전에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게 다 내면의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예요. 이게 아주 놀랍게 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면과 외면 외부적 환경이 다 나쁘면 세포는 암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환경이 외부적 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면의 환경만 다시 정말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면 서울 같은 나쁜 외부적 환경에서도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정말 이런 곳의 환경이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부적 내면의 환경이 계속 부정적이면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유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합니다. 그렇죠. 환경 그 자체에 반응해서 유전자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성. 자, 그래서. 나는 박수를 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무슨 증이에요? 우울증이야. 우울증은 또 무슨 필요를 안 느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살아봐야 뭐 그거 아니야. 그래서 맨날 마음속에서 아, 이렇게 살고 살려면 뭐예요? 죽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이 내면의 환경은 아주 암을 일으키는 정말 심각한 내면이에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중에도 유전자가 꼭 같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애들 지금 둘 다 7살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는 둘 다 이쁘고 쾌활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아이로 태어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얘들이 6살 때부터 얘는 살고 싶지 않아. 우울증 걸렸어. 우울증 걸렸다는 말은 무슨 유전자가 다 꺼졌다는 말이에요. 엔도르핀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서 즐겁지 않아. 다른 사람들 다 박수 치는데 박수 칠 생각이 별로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좀 행복해보자. 라는 그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맞아. 이제 좀 불행한 쪽으로는 생각하지를 뭐요? 말자. 무조건 하고 나는 행복한 쪽으로만 생각하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선택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얘는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 엔도핀 유전자, 세로토닌 유전자? 세로토닌은 뭐 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안정. 네.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불안해요. 자, 얘는 이제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예, 기쁘지도 않고, 그래요. 뭐 때문이냐? 얘들의 외부적 환경은 꼭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그것도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은 엄마로부터, 엄마가 만들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도 환경이 안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예, 엔도핀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유는 뭘까요? 내면적 환경이겠죠. 그렇죠? 얘하고는 내면의 환경이 달라.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려면, 그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그 노란색 물질이 이동을 하려면 노란색 물질이 메틸기라는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란색 물질이 딱 떨어져 나갈 때도 에너지, 힘, 기가 필요해. 생기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울증 걸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 기가 팍 죽었더라. 네. 이 기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은 안 배워도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죽는 건 언제예요? 어떤 경우에 기가 팍 죽어요? 기가 꽉 막혔을 때.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기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 예, 네, 진실 속에 힘이 있고, 선 속에 힘이 있고, 아름다운 미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선, 미를 알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구나. 그럼 그 아는 순간, 그래, 틀림없어. 그 사람이 나를 도왔어. 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죠? 감사해야 안 해요. 와, 감사하다.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다. 근데 그 진선미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합치면 그것은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랑은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간다. 그래서 생기가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났다는 말은 말씀 곧 사랑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이지. 유전자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성경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철저히 유전자 의학적으로 진실입니다. 유전자 의학, 후성 유전자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병자를 치유한다. 그건 설명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과학, 후성 유전자 의학이 출현하면서 이야, 놀라운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빨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우리 한국에는 기의학이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기의학이 뭐예요? 동양의학이죠. 동양의학의 핵심은 뭐예요? 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의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막 대답을 못해요.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이 동양의학이 말하는 기,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이것이 진짜로 핵심일 것 같았는데, 근데 한의학, 한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기가 뭡니까, 선생님? 물어보면 꾸물꾸물거려요. 기라는 것은, 기는, 그리고 한참 머뭇머뭇하다가, 기는 기지요. 기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란 게 있다. 뭐냐? 잘 모르겠지만 기란 게 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졌죠? 기는 무엇 속에 있는 에너지다? 진실, 선, 아름다움. 그것을 다 합치면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자, 이때 박수 한번 쳐야지.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면 힘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박수가 안 나오면요. 이때는 박수를 치자, 그냥 일단. 일단 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긍정적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귀의 핵심이다. 지금 이 두 쌍둥이, 예, 사랑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동일한, 예, 외부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졌어. 여러분, 이 나이에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엄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자, 근데 작년에, 1년 전에 얘들의 엄마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을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을 꼼짝을 못했어. 그동안에 얘들이 엄마가 잘 돌보주지를 뭐예요? 못했어. 엄마가 아침밥도 걸릴 수도 있었고, 엄마가 잘 웃지도 않고, 그 애들 고생을 한 열흘 동안 많이 했어. 많이 하고 난 뒤부터 제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왜? 생각이야. 우울증에 걸린 애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요? 아니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려고 꾀병을 알았네.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에는 기가 없어요. 거짓말을 당하면, 속임수를 당하면, 누가 나를 사기를 치면 기가 어떻게 돼요? 막히지.
그래서 진실과 거짓은 귀의 문제로 볼 때 정반대예요. 진실을 내가 계속 깨닫고 배워서 깨닫고 그렇구나 맞았어 이렇게 되면 생기가 넘치게 돼.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병이 나가 나가. 그렇죠.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 다 켜지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저쪽에는 우울증 안 걸린 애는 뭐요? 예, 엄마가 우리 사랑해. 아파서 우린 돌봐주지 못했지.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런데 쟤에게는 우울증 걸린 애에게는 분명히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뭐요? 않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뭐요?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불러요? 쉬었어. 쉬었어. 그렇죠? 뭐가 쉬었다고? 귀신이 쉬었어.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이 웃기는 말이 아닙니다.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요. 이게 아주 정말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 선택이에요. 이쪽을 귀신 쪽을 귀신을 악령이라 그러죠. 그렇죠? 악령이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사랑의 영. 그 무슨 영이라 불러? 성령이라 불러.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내 운명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엄마, 꼭 같은 유전자예요. 유전자마저도 꼭 같다고. 근데 생각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선택이에요. 왜 얘는 그렇게 엄마를 부정적으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을, 그리고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한 엄마를 두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게 하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 기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그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세력으로부터 박차고 나와야 돼. 예. 지금 현대의학은 이런 부분을 쉽게가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표현한다면 영적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영적인 역할이 우리의 유전자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판단을 해버렸어. 오판이야. 부정적인 선택이었어. 그러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산돼지 집돼지처럼 외부적 환경이 달라져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변화되지만, 되지만 내면적 환경이 훨씬 더 뭐예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경우나 이 쌍둥이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든 간에 무조건 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 그래서 이 긍정적인 선택, 그 예를 지금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저의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이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7살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의, 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얘처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버리면 내 유전 다 꺼져버려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194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뭐예요? 80살이야. 근데 그때 1950년도에 제가 7살이었고 그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 아수라장이었어, 부산이. 온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몰려와 길바닥에서 자고 막 형편없었어. 먹고 살기 정말로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셨어. 자, 우리 어머님이 저하고 제 두 살 아래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딸을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딸들이 10살 정도 넘으면 어떻게? 도시 좀, 밥 먹여줄 수 있는 집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냥, 누나 삼아, 뭐 삼아, 식모 삼아, 그 같이 살았어, 가족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런, 누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때 뭐를 하셨냐면,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보따리. 보따리 장사 뭔지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뭐 이런 거요. 어디 가서 새벽에 국제시장 가는 거예요. 부산 국제시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서 이런저런 잡것들, 뭐, 머리, 배, 칫솔, 이런 거 이제 가지각색을 다 사가지고 보자기 하나만 있으면 돼.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거, 어떻게? 집집마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니,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 예. 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댕기시다가, 이제, 이제 어두워지면 들어오시는데,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서 뭐예요? 뭐 쌀도 조금 싸오시고, 뭐. 그래서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버렸다. 유전자 팍 울었죠. 그 애가 그냥 기가 푹 켜가지고.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쟤들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고 없을까? 그 우울증 아주 심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자고 있었어요. 아마 11월 이 정도 되었던 거 그때. 좀 싸늘했어. 그래서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차버려가지고 추웠어. 그래서 이제 웅크리고
너무너무 졸리고, 그래서, 근데 또 춥고, 그래서 내가 차버린 이불을 어떻게 도로 끄집어 올려서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너무 졸려서 그러기는 싫고, 아, 좋다, 좋다 하면서, 그러고 자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 이불이 슬쩍 올라와 나를 덮어요. 그 이불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오신 거지. 캄캄했어요. 그때는 뭐, 전기불도 시원찮고, 호롱불이라고, 석유 등불 켜고. 그래서 뭐, 밤에 불 끄면 막, 온 동네가 다 캄캄했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오신 거 같아. 근데 나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불이 지가 혼자서 썩, 꿈도 이상한 꿈이다. 재미있는 꿈이네. 그러면서, 아, 그러나 어쨌든 뭐요. 아, 따뜻해. 이러고 이제 있었어. 있는데, 또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와,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준, 그걸 기억을 못하겠어. 근데 누군가가 싹 쓰다듬어주는데, 너무너무 기분이죠. 엔도핀이 막 나와. 그 누구겠어요? 우리 어머니야. 근데, 아, 누가 나를 이렇게 맨날 쓰다듬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 꿈 깨기 싫어. 이러고 있었어. 근데 누가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볼을 이렇게 만져요. 아, 옛날 우리 엄마 손길 같다. 그 엄마였어. 그 볼을 탁 쓰다듬더니, 갑자기, 하는 그 느낌 속에 들려. 그러면서 제 뺨 위에, 오른쪽 뺨 여기에 뜨끈해 뭘까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 그래서 제가 잠이 깼어. 보니까 엄마야, 깜깜해서 표정이나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엄마야. 그 순간, 와,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뭐요? 순간, 유전자들이 어떻게, 팍팍팍팍팍팍 켜졌어. 우울증은 어떻게 될게? 싹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엄마, 저는 워낙 졸려가지고 그대로 자고, 우리 엄마도 이제 피곤하시기도 하고, 아침 새벽에 제 잠 깨기 전에 우리 엄마는 또 나가셨어. 그래서 옆에 우리 어머니 주무셨던 곳을 제가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울증 다 낫게 안 낫게? 다 나버렸어.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하고 이런 거를 느껴봤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느껴봤게?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란 것은 진짜 웃기는구나. 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했었고 말이야. 인간들을 속여먹고, 그래서 돈 받아먹는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 욕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 저는 항상 좀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큰일인데. 왜? 내 같은 놈은 뭐예요? 내 같은 놈은 혼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느끼면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다음 날부터 우울증은 싹 도망갔어요. 그 경험, 그과 아주 그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은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하나님이
내가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인간적인 우울증, 질병으로서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됐고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욕지거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기독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독학생회 애들만 보면 제가 욕이 나왔어. 빙신 같은 새끼들 말이야. 쪼다들 막. 그렇게 하나님이 밉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 병을 고치는, 예? 이 뉴 스타트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경험,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순간을 다시 태어난 순간이라 그래. 거듭난 순간. 네. 여러분, 그 체험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거듭난 체험을 하면서 번쩍 떠오르는 것이 언제? 그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 생각이 번쩍 나서 우리 어머니는 그때 알았게 몰랐게 제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도 우리 어머니는 몰랐어요. 그 제가 다 이제 크고 나서 대학 땡길 때 제가 이제 서울서 이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이제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겨울 방학 어느 날 이제 우리 온돌방 저녁 식사를 끝내고 아랫목에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이제 저는 지그시 들어눕고 우리 어머니는 앉아서 이제 이거 하실 때 뜨개질 우리 어머니 뜨개질 열심히 하셨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울증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머니 기억할까 못할까? 기억 못하죠. 아마 우리 어머니는 매일 밤 늦게 들어오셔서 똑같이 뭐예요? 머리 쓰다듬고 했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랬던 우리 어머니. 예. 그래서 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 진선미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 내면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니까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이나 뭐예요? 다름이 없다. 그래서 거듭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내 내면에 반응을 하는가? 내면에 뭐요? 마음 상태. 내가 내 내면 마음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담았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고, 제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이거 뭐 제가 유전자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그림을. 자, 이 세포 핵 안에 핵을 열어보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실이
실뭉치가 염색체다.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자. 실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로 구성된 물질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옛날에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꺼내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두 줄 사이에, 똑같은 것들이 뭐만 바뀌어 있어요? 예. 네. 이 배열 순서만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물질이 있어요? 네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 밑에 것만 보면, 노란색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예. 네. 초록색. 이 배열 순서가 다 달라. 여러분, 컴퓨터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뜯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웨어에 입력되어 있는 뜯어서 보면 뭔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0하고 1입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0하고 1이에요. 자, 그래서, 0이 두 개가 있고, 1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요렇게 배열한 것과, 그 다음에, 1, 1, 0, 0으로 배열한 것은, 뭐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같은 뜻 아니에요. 그렇죠? 또, 1, 0, 0, 1도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배열 순서. 글자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0하고 1하고. 또, 0, 1, 0, 1. 이것도 달라. 0하고 1 가지고 온갖 뜻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 1, 1, 0. 배열 순서. 우리 유전자는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이 기계로서의 컴퓨터보다 좀 더 훨씬 더 복잡해. 컴퓨터는 글자 종류가 몇 개밖에 안 되지만,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세포라는 컴퓨터는 글자가 네 개예요. 네 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우선 줄이 있죠. 그렇죠? 줄도 하얀 부분 토막이 있고, 그 다음에 갈색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얀 부분. 그래서 하얀 토막줄이 이 갈색 줄로 인하여 연결이 돼가지고 긴 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총 몇 가지예요? 이걸 보니까. 여섯 가지 물질이에요. 자, 속에 줄 가운데 있는 이런 노랑, 초록, 파랑, 빨강이라는 네 가지 물질과, 그 다음에 줄을 구성하는 뭐예요? 이 하얀 부분과 갈색 부분. 두 다른 물질. 그 이 하얀 부분은 당분이에요, 당분. 네. 그 다음에 당분과 당분을 이어서 줄을 길게 만들어준 이 갈색 물질은 인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속, 유전자를 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이 네 가지 물질, 이 네 가지 물질은 물질을 염기라고 불러요. 네 종류의 염기. 네 종류의 염기. 그래서 이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불러요. 아데닌. 그래서 A 염기, 아데닌의 A를 따서, 그 다음에 빨간색 염기를 티민, 그래서 T. 그리고 파란색은 구아닌, G. 그 다음에 초록색은 시토신, 해서 C. 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염기들이 한 개씩 어디에 붙어 있어? 하얀 거는 뭐라 그랬죠? 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보면 당, 인산, 골격 그래 놨잖아요. 자, 하얀색은 당이고 갈색은 인산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당하고 인산의 골격에 뭐가 붙어 있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막토막. 그래서 유전자를 쪼개면 이런 네 가지 물질이 나온다. 네 가지 물질은 당과 인산과 염기가 한 쌍으로, 한 단위로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DNA 또는 핵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당과 인산과 염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DNA라고 그래요. DNA는 유전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DNA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조립이 되면, 조립이 돼서 이제 길게 되면 그게 이제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DNA 하나가 문자, 아 글자라는. 그래서 이 빨간색 DNA는 T고 노란색 DNA는 H고 파란색 DNA는 E라면 이 세 개가 모이면은 뭐가 된다? The라는 단어가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응, 글자다. 이 상, 구. 이 글자의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옷을 없애고, 이 이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순서가 바뀌었어. 그렇죠? 여기 있었던 시옷을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상구가 이 앗구가 돼. 앗구는 좀 빙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앗구는, 이상구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앗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이름에 따라서는 달라져요. 그렇죠. 인상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기억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는 그대로, 시옷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이응을 이쪽에 갖다 붙이면, 이 이름 좋아요. 이 사구.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유전,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글자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가 여러 개로 연결되면 실같이 되죠. 그렇죠? 그게 유전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다? 글자가 많이 모여있는 걸 뭐라 그래요? 문장.
그 유전자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문장이 많이 모이면 뭐가 돼요?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문장이 많이, 유전자가 많이 모여서 이 실 뭉치가 됐을 때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염색체, 실 뭉치. 그래서 세포 핵 안에 염색체가 23개가 들어있다. 이 염색체가 23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책이 뭐예요? 23권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23개 염색체 중에 책으로 하면 1권, 2권, 3권, 4권에서 23권까지 있겠죠. 그래서 염색체도 1번 염색체, 그래서 23번 염색체 딱 있어요. 네. 그 23개의 1번부터 23권까지 염색체 속에 약 2만 2천여 개의 유전자들이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조금 더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저는 이거 들었을 때요, 기암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네요.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고 하면 모든 생명체는 뭐 한 거다? 진화했다. 그렇죠? 뭐 아메바로부터 진화했어. 진화론을 믿었어. 진화론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었던 진화론이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왜 유전자가 글자라는 거하고 진화론 창조론이 무슨 상관이에요? 유전자가 글자라면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는 뭐예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점점 다른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창조는 뭐예요? 각종 생명체를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와, 이게 진화론이 아닌구나! 라고 제가 한 방 맞았어요. 와, 이게 뭐야? 왜 그래요? 유전자. 근데 지금 진화론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태. 그 과학자들도 유전자는 글자라는 걸 지금 알아도 빵! 한데 안 맞았어요. 여러분도 아직도 빵!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다른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왜 그러냐면요. 유전자가 글자라는 걸 아면 진화론은 망했어요. 왜요?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되어야만 한다니까. 저는 천지 개벽했어요. 창조된 거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글이 온 세계에서 뜨고 있어요. 이 한글처럼 정말 잘 만들어진 글자가 없다. 중국에도 50몇 개의
소수민족이라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근데 소수민족들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뭐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글자 없이 말만 있는 민족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도태돼 버려요. 한민족, 한족한테 흡수돼 버려요. 글자가 있는 민족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요. 글자가 언제부터 있었죠? 한글? 네, 신라시대도 없었고, 네, 고려시대도 없었고, 없어. 우리는 글자 없는 민족이었어. 여러분, 그러다가 글자가 있는 민족이 됐다고. 왜? 어떻게 됐어요? 세종대왕이 글자를 어떻게, 한글이나 글자, 없었던 글자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이거는 위대한 일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들려고요. 왕위도 포기했어요, 왕위도.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왕위를, 여러분, 왕이 바뀔 때는 뭐 피가 흘러대. 그렇죠? 피 흘리지 않고 뭐예요? 그냥 아빠가 아들한테, 야, 문종아, 네가 왕해라. 나는 좀 바쁘다. 왜? 한글 만들어야 되겠다. 그만큼 세종대왕께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 훈민정음 맨 처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라 말씀이 뭐하고 달라? 중국말하고 다르다. 중국말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글을 모른다. 글을 모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백성들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자, 이게 세종대왕께서요 한글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는 밤에 이제 신하들 몇 명 데리고 이제 소위 야행이라는 겁니다. 한 성 안에 지금 밤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좀 보자. 그래서 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막 소리가 나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요, 막. 그래서 막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가보자 가니까 어떤 노비가 체포가 돼서 포졸들에게.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노비가 주인을 죽였대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딨냐.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보니까 안 죽인 게 확실해. 그 노비가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란 게 확실해. 너무나 순하게 생겼고, 그 막 엉엉 울고 막, 그런데 이제 포졸들이 잡아가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 한데, 종이에, 누구누구를 죽이고 돈을 뭐예요?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이래. 그 영수증에 이제 뭐가 찍혔냐면 손바닥으로 찍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 이거 네가 찍었냐? 세종대왕님 물어봤어. 노비한테 물어봤어. 예, 제가 찍었어요. 그러면 네가 주인을 죽였네? 아니요. 그럼 왜 찍었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꾸 찍으라 그래서 찍었을 뿐이야. 세종대왕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야. 글 아는 유식한 나쁜 놈들이 글을 모르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가두고 죽이고 했구나.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요, 글자 만든다. 자, 그래가지고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글자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랬겠어? 중신들이. 영의정, 우의정, 뭐, 다 뭐요. 배아 고정하시옵소서. 왜? 아니 되옵니다. 왜? 명나라 쳐들어온대, 그죠? 우리는, 응?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서 쓰겠다. 그거, 그 당시에 명나라 알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요.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래도, 세종.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구태타를 가지었어요. 그한 신이, 예, 평정을 하고, 야, 아무래도 내가 글자를 만들려면 왕의 입장으로서는 글자를 만들지를 못하겠구나. 왜? 조선의 왕이 글자를 맨다고. 왕이 명나라에게 뭐예요? 예, 정식으로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아들한테 양위를 하고 세종대왕은 평민으로서 저기 불광동에 옛날 무광동에 산속 깊었죠. 그게 불광동에 절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신숙주하고 해가지고 글자를 완성한 거예요. 박수! 그래가지고 우리가 IT 강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왜? 왜? 이게 디지털 글자라고. 그렇죠? 착착착착 끼어 맞추면 되니까. 중국 글자는 뭐예요? 끼어 맞추기 못해. 중국 컴퓨터 쓰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가 된다고. 안 만들었으면, 세종대왕께서 안 만들었으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무슨 글 쓰고 있게? 중국 글자를 쓰고 있어. 워낙 불편하니까 지금 중국은요, 뭐예요? 글자를 어떻게? 다 간결하게 다 바꿨어요. 자,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뭐예요? 안 해요. 분명합니다, 이거. 이 과학자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천재 같은 기분이야.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이 분명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좀, 교회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도 뭐예요? 와, 이거 창조된 거 맞잖아. 글자, 이 글자야,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가, 글자 자체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뜻을.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란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유명한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 지휘한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기독교인이에요. 아시겠죠?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신이 만든 글자라. 신이 만든 글자니까 신만이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읽을 수 있었던 생명의 책. 그 유전자는 생명의 책이다.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유전자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이 뭐 하나님 난 안 믿어 그래도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시죠? 그래도 안 믿는 게 여러분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선택대로 하도록
허락하세요. 자, 그래서, 이야, 그러면, 글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유전자는 누구의 뜻이 기록된 글자다? 창조주의 뜻이 기록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게 유전자를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야. 왜? 나는 너희들이 암에 걸려서 다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사람들이요, 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니까 암을 걸리게 하셨다. 이런 소리를 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 저 집사는 나보다 더 못됐는데 암 안 걸리고 나는 암 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이걸 모르고 자꾸 죄를 지으면 벌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어. 네.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벌 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마음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와 그렇구나 이런 거를 아는 순간 내 사실은 여러분 박수를 쳐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딱 아는 순간 이게 진리거든. 하나님이 암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어?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 안 한다고 내가 그쪽을 부정적인 쪽을 선택해 버렸어. 그 결과로 유전자 꺼진 거지. 하나님이 이 나쁜 놈, 나쁜 년, 혼내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럼 한 번 더 얘기했는데 또 박수 안 쳐요. 네. 좀 선택을 하세요. 아시겠죠? 선택을 확실하게. 그러면, 이거를 아는 것만 해도, 박수 안 쳐도 아는 것만,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줘서 내가 암에 걸린 줄로 오해했구나. 그 오해만 풀리고, 오해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알면, 아, 하나님 벌 준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착해져.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런 진리를 밝히는 강의가 중요하대. 진리와 함께 예,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다. 그 글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전자는 어떤 문장인가 한번 봐야지. 그렇죠?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결국은 얘들이 암에 걸리면 나는 얘들 암을 꼭 고쳐 뭐요 줄 것이야. 왜 고쳐 줄 것이야? 네가 이렇게 네 잘못으로 암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그 암을 고치고 말 거야. 그게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유전자에 표현된 우리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전자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와, 여러분.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기대하시라.